너무나 예쁜 초원이 가득 펼쳐진 끝없는 지평선을 보고 계십니다. 낙타가 나타났다. 무서워요. 어우, 승차감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 몽골 하르테쇼. 맞아요? 선배 나왔다. 화성을 아레스, 전쟁의 신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레스에 대적할 만한 또 다른 호전광이다라고 해서 안티 아레스, 안타레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우주의 먼지다! 지금 제 품에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동거묘 오레오라는 귀여운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곧 이 친구와도 이별을 하겠네요. 좋니? 자, 그래서 곧 저도 짐을 싸고 잠시 후에 인천공항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인천공항에 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비행기가 내일 새벽 1시 비행기인데 저는 대문자 J이기 때문에 항상 미리 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잠시만요, 이거 혹시 벽시계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막 9시 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시간 안 되게 좀 더 기다려야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오늘 총 6명, 그러니까 저 빼고 5명이 이제 함께 몽골에 가거든요. 당연히 제가 제일 일찍 왔고 지금 다른 멤버들을 지금부터 한참 기다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노트북으로 제 개인 작업도 하고 논문도 읽고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이따 비행기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울란바토르 징기스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은하수를 보기 위해서 초승달, 금음달 무렵 날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행기 창문 바깥 하늘에 아주 얇은 손톱 같은 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네, 비행기에서 약간 잠꼬대를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잤다고 하는데 오늘 새벽쯤 여기 현지 시간으로 4시쯤 도착을 했는데 이제 아마 나가면 저희 가이드분께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슬슬 짐을 챙겨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몽골의 수도 근처 울란바타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징기스칸 공항을 나가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밤 비행기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몽골에 제가 작년에 왔지만 진짜 높은 건물이 없어서 굉장히 시야가 딱 트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진짜 몽골 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이제 몽골의 징기스칸 공항입니다. 정말 높은 게 아무것도 없죠. 지평선이 정말 넓게 보이는, 벌써부터 아주 설레는 그런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푸르공 차를 타러 이제 가고 있습니다. 차를 타면 아마 가이드분과 드라이버분께서 저희 캐리어를 이제 테트리스를 해주실 거예요. 지금 제 뒤에 오고 계시는 이분은 아기 알탕채색 가이드님이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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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제가 몽골 왔을 때 여행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올해 또 특별하게 정말 꼭 이분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일행들과 함께 차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와, 이게 저희가 타게 될 프로공입니다. 예쁘다. 저희 기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샌베누. 샌베누. 이제 프로공에 짐을 싣겠습니다. 자, 테트리스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에어베드예요. 오, 에어베드. 여러 가지 색깔. 오, 가이드분께서 따로 챙겨주신 에어베드입니다. 저희 바람 넣어서 초원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구경을 할 예정입니다. 한번 저희가 탈 프로공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릴게요. 앞이 되게 예쁘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 러시아 군용차 모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예쁜 차입니다. 아마 많은 몽골에 오시는 분들이 이 프로공으로 아마 여행을 하실 거예요. 몽골 여행의 차량 선택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카렉스 차량이랑 이 프로공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는 감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예쁜 프로공을 타고 한번 신나게 초원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프로공을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아직은 울란바토르 시내를 달리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시내를 달리고 있어서 아직은 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한
몇 분만 있으면 곧 흙길을 달릴 예정입니다. 오, 기대된다. 네, 아주 재밌는 매드맥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묵게 될 첫 번째 숙소까지 앞으로도 한 150km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원래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할 때 남은 거리가 300km 정도였는데 이제 절반쯤 온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차를 이제 익숙해지게 되겠지만 150km 정도면 몽골에서는 정말 옆 동네 가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아주 흔들리고 있지만 저희는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마음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잠깐 창밖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나 예쁜 초원이 가득 펼쳐진 끝없는 지평선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 계속 날씨가 이렇게 맑아서 밤에도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야생 낙타. 낙타났다. 낙타가 있어요, 여러분. 야생의 낙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낙타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나요? 동물원에서도 난 낙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약간의 TMI. 아랍에 있는 낙타랑 몽골에 있는 낙타랑 호기 개수가 다르지 않아요? 그죠? 이 호기 쪽에 있는 낙타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는 몽골이에요. 여기 사는 낙타들은 호기 두 개고 혹 하나인 낙타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약간 중앙 아시아? 중동? 낙타가 몽골 쪽 아시아 쪽이고 네. 중앙아시아나 중동 쪽은 아프리카 약간 이런 데가 단봉낙타, 쌍봉낙타인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치 않은데 그런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와, 이 지평선도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 이게 진짜 가만히 있어요. 벌레가 이렇게 많이 벌레가 안 보이는데 내려오니까 엄청 많아. 독일의 그 고속도로가 뭐죠? 아우토반 부럽지 않다. 근데 체감 속도는 아우토반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도 와, 저거 너무 예뻐. 그러게. 네. 위에 털도 있네. 진짜 귀엽다. 뭐 이렇게 딱히 정해진 관광지가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멋진 풍경이 있으면 가이드분께서 중간중간 차를 멈추고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몽골 여행은 예측할 수가 없다. 자, 지금 드디어 저희가 묵을 첫 번째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쭉 한번 숙소를 둘러볼까요? 네, 하얀 예쁜 귀여운 게르들이 쫙 서 있는 아주 앙증맞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타고 온 푸르공도 저기 예쁘게 주차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이제 여행을 온 멤버들이 남자 3명, 여자 3명에서 총 6명인데 저희 가이드분께서 센스 있게 게르 두 개로 나눠서 따로따로 이제 잠을 잘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었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뷰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몽골의 매력이 시야가 가려지지가 않아요. 딱 트여 있어서 이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즐길 수가 있고요. 그 몽골에 여행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화장실, 샤워, 그다음에 전기 사용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숙소마다 사정은 다 숙소 바이 숙소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기로 한 이 숙소는 어떤 식이냐면 안타깝게도 하루 종일 전기가 나오진 않고 밤 8시부터 11시 사이에 저녁 시간에만 전기가 잠깐 이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만 이제 샤워를 할 수가 있어서 이따가 저희가 낮에 예정된 액티비티를 하고 이제 밤에 와서 샤워를 하고 이제 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방마다 콘센트는 다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여행 오실 때 멀티탭 같은 거 챙겨 오시면 같이 멤버분들하고 충전하는 거는 무리 없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몽골에서 입으려고 특별하게 갖고 온 이 판초 옷도 지금 미리 챙겨 왔고요. 이 숙소는 독특하게도 샤워실에 건물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저기 보시면 노란 버스가 하나 있어요. 저 버스를 개조해서 샤워실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옆에 있는 작은 통 같은 게 뭐 물 탱크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 몽골에 오시면 뭐 컨테이너 같은 거 개조해서 샤워실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긴 또 특이하게 저 버스를 개조해서 샤워실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이제 샤워하는 시간 말고 굳이 내가 낮에 볼일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기 샤워실 화장실 말고 충격적인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저기 시선을 돌리면 어디 갔어? 저기 있다. 정말 조그만하게 생긴 이상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비주얼만 봐도 되게 무서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게 이제 낮 동안 꼭 화장실을 가고 싶다면 가야 하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낮엔 최대한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몽골 여행을 오시면 크게 여행 컨셉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고비 쪽 사막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처럼 이번에 이제 홉수골 같이 그 초원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홉수골로 가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여행 경로는 다 초원, 푸른 초원을 테마로 여행을 하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초원만 보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또 사막을 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날, 오늘 첫 번째 날에는 미니 사막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잠깐 들러서 뭐 낙타도 타고 모래 썰매도 타고 하는 그런 사막 간접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가 또 낙타를 타고 재밌게 또 노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타를 타러 왔습니다. 낙타 속눈썹이 너무 예쁩니다. 네, 낙타가 생각보다 굉장히 덩치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낙타를 타고 같이 산책을 조금 하기로 했습니다. 오, 무서워. 낙타 저기 되게 많은데요? 저기 다 앉아있네. 그러니까 단체로 대기하고 있네. 착한 낙타가 걸렸으면 좋겠다. 저 혹에 타는 건가 봐요, 혹 사이에. 네, 낙타를 타러 가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네. 뭐 낙타가 잘해야죠. 낙타 타고 싶어요? 무슨 소리? 아니요. 아, 에버랜드에서. 에버랜드요? 네, 뭐 자연농원 시절에 탔나? 에버랜드에 한 바퀴 도는 곳. 네, 착한 낙타가 걸리길 바라면서 낙타를 골라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타시고. 이거 돈 따로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네. 아, 네. 오! 낙타 탔어. 아, 괜찮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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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은재님 꼭 저거 찍어드려야 되는데? 낙타 탔어. 낙타! 재밌다! 지금 낙타를 타고 있습니다. 낙타를 보여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무서워. 네, 지금 낙타를 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낙타를 탄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막의 공주가 된 것 같아요. 낙타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연농원에서요. 전 에버랜드 세대라서. 무서워요. 네, 지금 승차감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 지금 낙타의 U자 모양 혹 사이에 이제 안장이 있어서 그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이드, 아기 가이드님께서 네, 낙타를 처음 타보는데 색다른 경험이네요. 이 낙타 말 안 듣는 것 같아. 원래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낙타 좀 까칠한 것 같습니다. 무서워. 저기 보이는 모래 언덕까지 이 낙타를 타고 가고요. 그러고 나서 저기에서는 이제 모래 언덕에서 썰매를 타는 여기 언덕이 꼬리뼈 나갈 것 같아. 저 언덕에서 썰매를 타는 체험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낙타를 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아래 낙타 똥도 되게 많고, 근데 뷰는 너무 좋습니다. 낙타를 타실 때 하나 팁이 있는데, 이왕이면 몽골에 와서 바지를 하나 버리겠다, 네, 그 생각으로 하나 버릴 바지를 입고 낙타를 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낙타 냄새가 생각보다 잘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몽골에 와 있을 때는 이제 마음대로 우리 한국에 있을 때처럼 빨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예비로 세제 같은 걸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아마 냄새를 빼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낙타를 타거나 뭐 말을 타거나 이제 이런 동물을 타는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가능하다면 여기서 버릴 바지 하나 갖고 오셔서 그걸 희생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밤 시간까지 날씨 이렇게만 되면 제가 몽골에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이 별을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 승차감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두 분은 되게 중심을 잘 잡으시네요. 저 앞에서 낙타 끌고 있는 모자 쓴 친구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초월한 듯한 저 무심한 걸음걸이. 몽골의 아이들은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막을 보니까 사막 중간중간에 나무 같은 게 이제 서 있는데, 그런 뷰가 되게 이국적으로 느껴져서 약간 외계행성 와 있는 것 같은 되게 재밌네요. 제가 최근에
듄을 봤었는데 그 듄에 나오는 모래 언덕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아직 한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른 낙타가 그다지 착한 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딴 길로 세려고 해서 가이드님이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막 한복판에 왔습니다. 아까까지는 주변에 초원이 꽤 있었는데 이제 주변을 둘러봐도 다 모래밭입니다. 이렇게 넓은 모래밭은 처음이에요. 아름답다. 바람의 발자국. 멋있다. 어때요? 재밌어요. 낙타 궁둥이 귀엽다. 꼬리 흔드는 거 봐. 네, 감사합니다. 우와. 오늘 저희 가이드님께서 피곤한 저희를 위해 아주 맛있는 삼겹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하루 만에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졌어. 테이블에는 삼겹살, 갓 구워진 삼겹살이 올라가고 있고 바깥 풍경은 또 아주 아주 아름다운. 이야. 아! 머리 조심하세요. 와, 이런 풍경을 보면서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조금씩 해가 저물면서 하늘도 알록달록하게 색이 변해들고 있습니다. 하늘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드디어 제가 씻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저희 가이드분이 열심히 구워주시는 삼겹살을 저희 멤버들과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날씨가 밤에 맑으면 또 별을 찍는 이야기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날씨가 안 좋더라도 아직 첫날이니까 계속 날씨가 언제든 맑기를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현지 시간은 아침 7시 반쯤 됐습니다. 어제 정말 푹 잤고요. 사실 제가 한번 기절하면 잘 안 일어나는 성격이라서 어제 밤 사이에 되게 다이나믹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방에 이만한 거미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자방, 여자방 지금 따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남자방에도 나타나고 여자방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여자분들 방에서도 거미가 나타나서 몇 분들이 거미 잡아달라고 저희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저 포함해서 다 자고 있어가지고 기절해서 한참 이제 문을 안 열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어제 계속 날이 흐려가지고 전 일찍 들어 잤는데 날에 잠깐 그 밤이 새벽에 좀 맑았나 봐요. 그래서 아주 잠깐 이제 별을 보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절해가지고 아쉽게도 보지 못했지만 예보를 보니까 오늘까지는 좀 몽골 북쪽 지역이 계속 구름 끼고 그런 것 같은데 내일 모레부터는 밤에는 조금 맑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별을 보고 한국에 가는 목표를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길 봐. 우와, 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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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거 길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말 잘 타면 운전도 잘 할 텐데. 우와, 저기 나무.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여기에요? 사진 찍고. 좋아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진짜 몽골 여행의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몽골의 초원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와! 나는 우주의 먼지다! 네, 오늘 이제 온천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가이드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가 챙헤르 온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름 가장 퀄리티가 좋은 게르 숙소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첫 번째 날 때 좀 빡센 숙소에 가서 그랬는지 일단 여기 숙소 되게 많... 숙소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바깥을 보면 짠!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 멀리까지도 게르 숙소촌이 쫙 깔려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기 지금 큰 건물이 있는데 저 오두막 같은 건물은 식당 건물이고요. 뒤로 가면은 샤워장이 따로 있습니다. 샤워장 뒷문으로 가면은 여기가 특징이 온천이라서 수영장 같은 이제 공간이 있고 거기에서 온천을 또 즐길 수가 있거든요. 온천은 이제 사람들이 다 좀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촬영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아주 아름다운 숙소에서 이제 같이 하루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이따가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만한 아주 멋진 풍경이 있으면
곳도 한번 더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방금 일어나서 오늘 일정을 또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막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잠깐 풍경을 보여드리면 몽골인데도 초원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가 아마 이렇게 간간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더 북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밤사이 꽤 추웠거든요. 그래서 숙소에서 방마다 장작을 직접 넣어서 뗄 수 있는 난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켜주셔가지고 조금 따뜻하게 잤는데 새벽에는 이제 그것도 꺼져가지고 일어나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다지 제가 옷을 따뜻하게 챙겨오지 않았는데 조금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중간에 마트 같은 데 들러서 각자 옷을 하나씩 좀 사 입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비가 오지만 또 안전하게 최종 목적지인 홉수골 숲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또 무사히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협곡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아기님? 조돗? 조돗. 조돗? 네. 조돗. 이 발음이 좀 이상한데. 조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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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는 100km, 깊이는 60m. 폭은 30m? 높이는 60m. 네, 60m. 넓이는 80m. 아, 80m. 그 물 깊이는 3m. 3m, 물 깊이가 3m. 네. 이 길이가 100km? 네. 아, 100km 진짜 길다. 우리 차 타고 오는 게 한 100km, 200km 하지 않아요? 와, 진짜 처음 보는 풍경입니다, 여러분. 나 사진도 찍어야겠어.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원지. 미니 원지입니다, 여러분. 제 축소판. 제 애인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안경줄하고 있죠? 제가 댓글 보거든요. 안경줄 킹 받는다는 댓글 가끔 봅니다. 근데 저는 안경줄 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댓글 다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딱 사람 서 있는 공간이 있네. 이게 뷰 좋다. 자, 화성. 화성을 테라포밍 하면 이런 느낌 아닐까요? 약간 마리아나 협곡. 화산 마그마가 지나가면서 이제 길을 싹 청소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길을 뚫어서 이런 협곡이 생겼다고 주워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봤던 협곡 있잖아요. 그 협곡을 만든 근원지 오리진에 해당하는 이제 화산으로 갈 건데 제가 여기서 아주 훌륭한 과학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래는 지금 가이드분께서 운동화로 갈아 신는 게 좋을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귀찮아가지고 지금 그냥 신고 있는 크록스를 신고 올라갈 거거든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를 이제 편안한 운동화라고 믿고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끌어당김의 법칙이 유사과학인지 아닌지 한번 이번 트레킹을 통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K 척척 박사. 과학자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과학자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화산에 나무가 수북하네. 오! 현무암?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현무암. 그러니까 약간 현무암질의 화산인데. 그거 엄청 가벼워요. 들어보. 그러네요. 네. 엄청 가벼워. 속이 텅 비어 있나 봐. 만마 그릴 때 위에 네. 버블 같은 거. 아, 버블. 네. 귀엽다. 스펀지 같아요. 아. 엄청 가벼워. 돌비누, 돌비누. 아니 그 제주도 가면 몽돌인가, 화산송이. 응. 그 화장품 만들잖아요. 해발 2,261m. 2,261m. 네. 이름이 뭐예요? 허르힌 나가? 네, 허르힌 나가. 와. 말탄소년. 샌베누. 시크하다. 우와. 대박이었어. 수줍은 아이네. 아기님, 제이님이 여기서 학교 갈 때 말 타고 가냐고 물어봐달래요. 아니래요. 네? 말 타고 학교 안 간대요. 차 타고 가고 말 타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냥 마을까지 말 타고 갈 수 있어요. 우리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힘들진 않아요. 아, 다행이네. 그래, 끌어당김의 법칙이 통할 거야. 크록스, 몽골 화산을 정복하다. 네. 광고 부탁드립니다. 크록스는 한국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국 신발은 아니겠죠? 크록스요? 네.
아이고. 거기서 인기가 사그라든 다음에 우리나라 와서 대박 쳤잖아. 원래 간호사 신발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간호사분들이. 원래 해외여행 오면 현지인이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간판도 사진을 찍습니다. 옛날에 일본 여행 갔을 때 간판이 너무 예뻐서 길을 가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일본어 아는 친구한테 뜻을 물어봤더니 음식물 쓰레기는 여기 아닙니다 라고 써 있는 글씨였어요. 저 검게 굳어 있는 거 보여요? 돌멩이들? 저거 다 약간 마그마 굳은 그런 암석이겠죠? 저 검은 게 다 용암 굳은 거예요? 네. 검은현 해서 현무암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게 보입니다. 야호! 안 되네. 여기가 제일 높아서 그런가 보다. 머쓱타드. 저 칭찬 하나 해주세요. 누가 버린 쓰레기 플로깅 했습니다. 네. 크록스는 이제 등산하다. 약간 제 광고 카피 써볼까요? 크록스의 정의를 다시 쓰다. 크록스 이제 등산하다. 등산하러 거듭나다. 스포츠 크록스 이런 거 안 나오나? 역시 크록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승차감. 뭐라 하지? 승신감? 예, 네, 승족감. 착화감. 예, 네, 착화. 아, 좋아. 그런 좋은 표현이 있었는데. 약간 되게 성지 같다. 우와! 분화구가 있어. 이거 무슨, 베지터가 지구에 왔을 때 이런 느낌 아닐까요? 크레이터. 저기 크레이터 분화구. 진짜 베지터가. 멋있다. 베지터 착륙터. 안녕. 너무 예쁘다 여기. 나? 너무 예쁘다. 화산, 화산. 시계 방향으로 도셔야 합니다. 시계 방향. 시계 방향 모르는 K 척척 박사. 그 돌멩이를 하나 주운 다음에 남에게 소원 말고요. 아, 까다로워. 그 네, 적절한 돌멩이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오케이. 고르시고. 그래서 오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소원은 오늘과 내일 밤에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별 좀 보자. 듣고 있니? 자,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 돕니다. 네, 여러분 오늘 드디어 또 다음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개를 안에서 보는 풍경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밖에 호수 보이나요? 진짜 예쁘죠? 제가 호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진짜 호수가 바다 같습니다, 여러분. 더 대박인 건 오늘 이 숙소에 우리 팀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 씻고 여기 호수 구경도 좀 하고 천천히 산책을 좀 하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사탕 먹고 있어가지고 몽골 사탕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탕 먹고 있어가지고 발음이 조금 새는데 이해해 주세요. 아, 그리고 몽골이 과일이 진짜 맛있어요. 몽골산은 아닐 것 같은데 몽골에서 과일 나기가 어려울 테니까. 근데 몽골 마켓에서 파는 사과며 귤이며 과일들을 먹었는데 와 진짜 다 맛있더라고요. 한국 사과랑 좀 많이 달랐어요. 이따가 우리 저기 지금 보이는 하얀 게르 안에 전통 복장을 입을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저기에서 옷을 또 한번 입고 재밌게 놀 것 같습니다. 단체로 몽골 전통 의상을 입고 가족 사진을 찍을 겁니다. 선글라스 되게 잘 어울려요, 이 옷이랑. 아, 진짜요? 잘 어울려요. 아, 우리 입가 왜 앞에 고프로죠? 그새 갖고 왔어. 뭐야? 오늘 소원 이루어주신 사모님 오늘 날씨 예정. 날씨 예정. 날씨 사모님 진짜 웃겨. 아니, 이거 앞에 보여? 살짝 보여, 살짝.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 아, 좋습니다. 휴대폰 드렸어요. 부끄러워. 우리 되게 권력자가 저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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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서워. 몽골 하르테쇼. 맞아요? 썸네일 나왔다. 썸네일 나왔다. 몽골 하르테쇼. 썸네일이다. 되게 노을이 이런 색이지?
맨날 이런 풍경 보면 무슨 마음일까? 그러게 영화 같다. 그러니까. 오, 자연이 이렇게 빨간색을 잘 만들어내는. 와. 이게 화면으로 다 안 남기는 게 좀 그러니까 아쉽네요. 이게 눈으로 봐야 제일 예쁜데. 약간 색감 보정 이렇게 하면 너무 억지로 빨갛게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숙소로 가는 길을 잠시 정차하고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 여기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안녕. 여기보다 높은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구름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런 자연이 존재하지? 진짜 무슨 윈도우 바탕화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텔레토비 동산? 독수리 털도 있어요? 봐봐. 세상에. 일단 잉크 묻혀서 글씨 쓰면 써줄 것 같은 느낌. 괜찮은 기념품이다. 좋은 아이템을 주셨네요. 초원엔 프로공이 어울립니다, 여러분. 뒤에 다른 팀 프로공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팀은 쉬지 않고 가는 것 같네요. 여기 우리가 전세했다! 하하. 잘 가라. 아디오스. 마을이 너무 예쁘다. 아, 예쁘지, 생각하. 어떻게 이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마을이 있지? 마을이 형성됐다는 게 너무 신기해. 딱 오? 오, 여기? 여기에요. 오, 좋은데? 땅인데. 오늘은 신이데르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귀여운 늑대만한 강아지 두 마리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 숙소에 살고 있는 강아지 라고 합니다. 네. 안녕. 잘 놀고 있어. 지금 저희 멤버들은 잠깐 샤워를 하러 갔고요. 아까까지 여기 에어베드 펼쳐놓고 여기서 좀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지금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여기 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가 딱 지고 있는 이 풍경이 너무 예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나왔고요. 이 작은 마을까지 쭉 이어진 저기 전봇대 같은 게 보이죠? 쭉 해서 저 멀리까지 아주 하늘이 맑게 지금 펼쳐져 있는 아주 멋진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이데르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이제 최종 목적지로 가야 하는 그 홉수골, 그 홉수골까지 가는 길이 워낙에 멀다 보니까 중간에 어쩔 수 없이 한번 들르는 잠깐의 그 휴식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얼굴 보이시나요? 아까까지 밤에 비가 오고 있었는데 구름이 걷히고 별이 떴습니다, 드디어. 지금 은하수를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카메라로 은하수가 찍힐지 모르겠어요. 일단 찍어볼 테니까 제작진분들이 알아서 잘 최대한 살려보세요. 잘 뭐 컨트라스트를 올리든 밝기를 올리든 뭐 나중에 사진 첨부해드리면 여기가 지금 은하수 중심부예요. 은하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눈도 보이잖아 지금. 네. 네. 여기 빨간 별 안타레스가 있고 네. 정갈자리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별들이 세 개가 네.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고 화성을 아레스 전쟁의 신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레스에 대적할 만한 또 다른 호전광이다 라고 해서 안티 아레스 안타레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가 독수리 자리. 여기 있다 독수리 자리. 사실 이건 아직 설이 많은데 확실하게 직녀는 저 베가가 맞거든요. 근데 견우는 이 알타이르 독수리라는 썰도 있고 이 근처에 다른 별이라는 썰도 있어요. 그쵸. 어쨌든 은하수 사이를 두고 아주 롱디 커플이 이렇게 슬프게 떨어져 있다. 네. 우리 은하 두께가 한 천광년 되니까 네. 롱디 너무 롱디인데 이거 뭐 내 사연 아니니까 알아서 뭐 잘 하겠죠. 지금 하늘에 별이 이걸로 잠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보면은 저거는 찍히는 것 같아요. 저 가장 지금 하늘에 제일 밝은 별이 베가인데 우리 정수리에 있는 거 보면 화면에 찍히는 거 같지 않아요? 저 하나? 찍혀있어요. 찍힙니다. 네, 조금 조금해서 그렇지. 그래서 알아서 잘 살려보세요 피디님.
그래도 몽골라서 별 보고 가네. 행복합니다. 별 못 봤으면 슬펐을 듯. I know I can lean on you. O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 be a shooting star, you make a wish. No, I